IBK 2013 WK리그, 오늘 기아노에서 후원하는 WK리그가 벌써 5라운드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보은에서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수원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충북스포츠토토 여러분께 두 TV 인사를 드립니다. 편의상 저희가 수원은 수원 FMC로 줄여서 좀 부를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미리 좀 알고 이제 중계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함없이 양동석 해설위원 모시고 오늘 두 팀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버벅버벅할까요? 네, 오늘 4월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좀 저희 열정으로 더 재밌게 중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인터넷 방송 첫 경기 팬들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재미도 좀 전달해드리고 중계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조금 더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두 팀의 대결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수원 FMC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지난해 좀 아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분위기 반전에 일단 지난 경기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반 예. 2패를 하고 지금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원 시설관리공단 왼쪽 엠블럼 위에는 별이 하나 있는데요. 고양대교가 3번 우승을 하고 고양대교 외에 우승을 한 유일한 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이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충북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창단 첫 해 승률이 4.7%였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33%였고요. 올해는 또 어떤 그런 발전을 할지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양 팀이 6번 만났습니다. 여태까지. 네. 근데 이제 수원시설관리공단이 3승 3무 절대 우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이제 충북이 3번 졌고요. 작년엔 3번 비겼고요. 올해는 또 이제 4번의 그런 경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4번을 다 승리로 가져가서 역대 전적의 우위를 점할지 아니면 수원이 원래들의 우세를 계속 이어갈지 참 궁금해지는 재미있는 한판입니다. 예. 오늘 두 팀의 대결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WK리그 경기는 다 재밌는데요. 저희가 중계하는 경기는 조금 더 재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치지 말고 멋진 경기 양 팀 선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경기 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극적인 무승부였습니다. 아마 감독님도 끝까지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텐데요. 과연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 또 어떻게 치르실런지 직접 만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원 시설관리공단 이성규 감독입니다. 감독님 정말 어려운 경기 하셨습니다. 소감 어떠신지요? 근데 저건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사실 오늘 게임을 상당히 저희가 못했어요. 게임을 못했는데 저건 패스 연결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래도 잘 오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전반과 후반의 경기 내용이 너무 달라서 전반 특히 저희는 예, 좀 너무 많이 좀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프타임 때 어떤 얘기 하셨는지요? 이제 안 뛰면 안 되니까 예. 이미 오늘 몸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아. 안 뛰고 그래서 안 뛰려면 패스 연결해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예. 후반전 좀 이른 시간에 산토스의 동점골이 좀 터지면서 좀 편하게 가져가지 않았나 싶은데 후반 막판에도 결국 좀 흐름을 좀 내주는 경기였습니다. 끝나고 또 선수라고 어떤 얘기하실 생각이세요? 다음 경기가 또 바로 월요일날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추스려서 다음 경기는 오늘 경기보다 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딱 짚어주죠. 오늘 참 가장 좀 고쳤으면 하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오늘은 잠깐 걸어 다니는 선수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냥 게임에 적극성이 좀 없었어요. 오늘 그렇군요. 네, 네. 아마 의지에 대한 얘기지 않았나 싶은데 경기 전에 저와 얘기 나눌 때도 승리에 대한 의지 오늘 어쨌든 그 의지가 있었으니까 무승부까지 가져갔으리라는 생각 듭니다. 다음 현대와의 대결 꼭 승리 가져가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경기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공은 둥글고 야속할 뿐이고 한쪽은 기쁨의 공이고 참 오늘 이 공이 사람 여러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네요. 아, IBK 기업은행 2013 WK리그 5라운드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충북 보은에서 펼쳐진 수원 시설관리공단과 충북 스포츠토토의 대결. 야, 한쪽 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만 한쪽 팀은 통안의 한숨을 내쉬고 말았네요. 경기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아쉬움과 눈물이 좀 교차하는 그런 어떤 오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스포츠토토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지난 경기 이제 역전패를 당하면서 좀 슬픔을 이어갔는데 오늘도 예. 다 이긴 경기를 이제 도둑 맞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골을 먹힘으로써 승점 1점만을 가져갔고요. 사실 경기 이제 전체적인 양상을 봤을 때 스포츠토토는 전반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장미 선수가 아주 굉장한 그런 오른발 발리슛을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갔고요. 전반을 마친 상태에서 그 전반 양상만 봤을 때는 뭐 압승을 거뒀다. 예. 그 어느 팀이 대결해도 스포츠토토가 아주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고요. 후반 시작했을 때 이제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이제 산토스와 이영, 양용병 선수의 그런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산토스 선수가 아주 유연한 그런 발목을 이용해서 또 이제 동점골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영 선수도 항상 이제 최전방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토토의 입장에서 더 그 전반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이제 승리를 굳히는 그런 허빈의 골도 있었고 예. 거의 그렇게 끝나지 않나 상황이 종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추가 시간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 코너킥에서 또 손윤희 선수의 그런 아주 통안의 헤딩골이 들어가면서 이 둥근 공 때문에 또 아주 이 포르테 하이브리드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또 수원 선수들 그리고 아주 얄밉고 야속한 그런 또 충북 스포츠토토 선수들 양 팀이 승점 1점만을 가져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네요. 네, 사태까지. 네. 손윤희 선수가 이렇게 헤딩을. 네. 자, 아쉬운 5라운드였습니다. 토토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아,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원시시설공단 입장이었습니다. 자, 5라운드 이렇게 좀 아쉽게 끝이 나게 됐는데요. WK리그가 지금 이렇게 절대 우위를 가져가고 있던 수원이 오늘 승리를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등비등한 경기가 계속 연일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축구 팬들께서는 하루라도 놓치면 조금 억울한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6라운드, 7라운드 계속해서 TV를 가지고 TV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사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동석 해설위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